밭에서 나는 황금으로 불리는 황금색 식재료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식품 중에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슈퍼푸드 울금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울금은 노란색 울금 가루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원래 모양은 생강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반으로 절단해보면 그 속이 노래서 생강과는 다른데요. 생으로 먹으면 자극적인 쓴맛이 강해서 날로 먹기보다는 음식에 첨가해서 많이들 먹습니다. 울금을 슈퍼푸드로 부르는 이유는 바로 커큐민 때문인데요. 커큐민은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울금과 쏙 닮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강황인데요. 강황과 울금은 기원이 같은 만큼 혼동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식물의 뿌리 줄기는 강황이고요. 뿌리에서 딸려 나온 작은 덩이 뿌리를 울금이라고 하는데요. 울금은 입안을 노랗게 물들이고 생으로 먹었을 때 자극성이 있다는 점이 강황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몸에 좋은 울금, 각종 요리에 조금씩 넣어서 건강한 밥상 차려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농협 하늘로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